경북 경주에 건설 중인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의 완공 시한이 6개월 연장됐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국원자력환경공단에 경주 방폐장 사업 시행 기간을 6월 말에서 연말로 연장하는 사업 실질 계획 변경 내용을 고시했습니다. 2007년 7월 시작된 경주 방폐장 사업의 시행 기간이 연장된 것은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에너지정의연대는 성명에서 경주 방폐장은 그동안 지하수 유출과 지질 안정성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라 건설 기간이 계속 늘어나 비용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자력환경공단 관계자는 현재 공사는 마무리 단계라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인허가 취득을 협의하는 시간이 필요해 사업 기간을 추가로 확보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